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 네, 이번에 작업할 칼은 글로벌 칼입니다. 이 칼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칼이고, 이 핸들 부분이 일반 칼과는 조금 다르게 타공으로 되어 있는 칼입니다. 이번 작업 의뢰는 날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시 재현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날 부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날 소모가 심하지 않고 날 끝 두께도 신품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날 두께를 다시 잡아주는 작업은 하지 않고요. 표면에 있는 이 스크래치를 약간만 다시 케어해주고 날 부분을 정리해주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칼 특성상 날은 한쪽 15도, 반대쪽 15도, 그래서 양날 30도로 연마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연마하러 가볼까요? 네, 케어 작업은 지금 벨트 세 종류를 이렇게 벨트 세 종류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로벌 칼 같은 경우는 핸들 부분이 타공으로 되어 있어 저 제품들을 사용하면 타공 부분에 이물질들이 들어가고 굉장히 빼기도 힘들고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전에 핸들을 테이핑 해주고 작업을 진행할게요. 네, 이렇게 테이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연마 작업은 굉장히 먼지도 많이 나고 위험할 수 있고 이 분진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이웃님들께서 혹시라도 연마 작업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스크 쓰고 잘 들리시나요? 마스크 썼는데 잘 들리시나요? 마스크 쓰고 얘기하려고 제가 마이크를 하나 샀어요. 잘 들리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보호구도 차주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차적으로 깊은 스크래치는 남아 있는데 표면에 있는 단 스크래치들을 정리를 해줬고요. 처음 보실 때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면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다음 벨트, 그 다음 벨트로 넘어가서 최종 면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최종 면 작업이 끝났고요. 지금 케어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본래 하는 기본적인 케어 작업이 아닌 부가적으로 가볍게 면만을 정리해준 케어 작업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날 쪽을 연마하도록 할게요. 이번 연마 작업에 사용될 숫돌은 흑석 숫돌, 그리고 중국산 400번 숫돌, 마지막으로 4000번 킹 숫돌입니다. 제가 숫돌을 이렇게 선택한 건 굳이 고가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연마가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도 있고요. 그리고 연마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숫돌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우선은 흑석 숫돌은 이렇게 무릅수가 표면의 무릅수가 굉장히 빠르고 물을 충분히 숫돌 안에 충분히 물이 들어간 다음 연마해 주시는 숫돌입니다. 그래서 흑석 숫돌은 잠깐 물에 담가 둘게요. 이 두 가지 숫돌도 약간은 물에 담가 주셔도 괜찮고 바로 사용하셔도 되는 숫돌입니다. 하지만
물에 약간 담가두고 사용할게요. 지난번에 어떤 이웃님께서 이 각도기는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냐 이렇게 질문해 주신 이웃님이 있었는데요. 이 각도기는 제가 제작한 각도기고 제작 방법을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웃님들께서 어렵지 않게 누구나 각도기를 제작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도기 사용 방법은 15도의 각도가 이 아래쪽 각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톨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각도기를 놓아주시고 이렇게 각도기를 놓아주시고 이 아래에 칼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칼을 끝까지 넣어주신 후 위쪽으로 들어주시면 이 부분, 지금 떠있는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각도기를 빼주시고 그대로 연마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쉽죠? 자, 그럼 연마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각도기를 넣고 15도를 맞춘 후에 이렇게 15도를 맞춰주신 후에 그 다음에 연마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15도 각도를 맞춰주시고 연마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흑석숫돌에서 작업이 끝났고요. 칼끝에 지금 칼끝 쪽에 칼밥을 다음 숫돌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 숫돌, 그 다음 숫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숫돌에서 연마 작업이 끝났습니다. 4000입도에서 마무리된 날도 A4 용지 정도 썰어보면 이렇게 잘 나갑니다. 그 다음에 가죽으로 된 이런 제품에 연마제를 발라주고 이곳에서 스트로핑을 한 번 더 해주면 날 완성도는 더욱 올라가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 스트로핑은 해주셔도 괜찮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4000입도에서 마무리된 날도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으시고 오히려 야채 같은 종류의 칼 사용은 이 가죽 스트로핑보다 좋은 사용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웃님들께서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올려서 마감을 만들고 그 다음 부분은 이웃님들께서 결정하시는 게 맞다 생각해서 제 경우는 대부분 스트로핑으로 칼 끝날을 마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스트로핑을 하면 날 끝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A4 용지고
아까와는 소리가 달라지는데 사실 이 부분의 소리는 잘 담아질지 안 담아질지는 모르겠네요. 이웃님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소리가 조금 달라진 것 같나요? 느낌은 확실히 변하는데 실사용에서는 꼭 필요한 날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0입도에서 마감을 하셔도 되고 한 2000입도 정도에서 마감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낮게 뭐 400번이나 800번, 600번에서 마감하시면 날 끝에 날럼이라는 이 칼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은 고입도로 높여서 마감을 해주시거나 낮은 입도에서 어쩔 수 없이 마감을 하셔야 된다 하면은 낮은 입도에서 연마하시고 칼밥을 방금 보셨던 스트로핑 이 작업으로 마감을 하셔도 됩니다. 제품은 꼭 가죽에 안 하셔도 되고요. 천이나 거즈 다른 비슷한 도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칼을 세척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연마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크래치가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보시면 빛에 비춰 보시면 스크래치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이 스크래치는 깊은 스크래치로 모두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 난이도가 매우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 스크래치는 실제 빛에 비춰봤을 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사용 하실 때는 많이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실 거예요.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